우리가 이제 현장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응답은 뭐냐면 제자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가 가져야 될 힘은 뭐냐? 바로 이 정체성이죠. 첫 번째 가져야 될 힘도 정체성이지만 끝까지 가는 힘도 사실은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누군지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지, 많은 지식과 어떤 훈련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정체성을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하면서,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냐, 내가 누구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먼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 부신자들 말하면, 내가 부신자 때 그랬거든요. 이 인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 건가, 또 어차피 누구나 다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왜 존재하며 사는 걸까. 그러면서 또 뭐냐면,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 삶의 목적이 행복이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죠. 또한 단계 좀 높이자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또더한 단계 가면요, 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거를 끊지 않고 지속해야 되는가? 왜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 인생에 답이 안 되면 안 되는가? 결국 다 이제 정체성 문제죠. 그래서 이 지금 인간에 대해서 일단 그 일반 그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요, 짐승하고 비교해 보니까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다. 또 짐승하고 비교해 보니까 인간은 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요 생각하는 존재다. 그리고 인간만 이 도구를 사용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다. 그리고 인간에겐 지, 정의,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란 바로 이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근데 성경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요, 정체성은 이 하나님과 따로 뗄수 없어요.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지금 도구를 쓰고 언어를 쓰고 생각하는 중에 지정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정의를 내린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의 이제 그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한 거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인간이 어디를 가고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형상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이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첫 시간에는 하나님 형상을 말하기 전에 내가 다음 주에는 뭐냐면 한분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한분 하나님이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며 어떤 존재인가냐, 도대체.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 그이 속성, 하나님에 대한 요 속성을 잠깐 보면요. 일단 그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게 있어요. 하나님만 공유하고 계신 것.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 갖고 계신 것. 또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것. 자, 지금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형상이지만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무소부지하지 않아요. 어딘든지 있지 않아요.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죠, 공간에. 그리고 또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또 인간은 그 모든 지혜를 다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랬죠. 하나님의 그 IQ가 얼만큼 그 많, 저기 높고 크냐.
여지껏 많은 과거에 죽은 사람들, 지금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들의 IQ를 다 합쳐도 하나님 IQ를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따라갈 수는 없죠. 자, 그렇게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된 게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있는 것을 부여받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요거를 풀어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죠.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줬냐? 그러면 하나님이요. 자, 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나가 다그알수 있죠.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배하시고 통치하시죠. 근데 두 번째요, 무엇을 중심으로 통치하시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데, 특히 인간에게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경배와 예배,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요 중심으로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럼 보세요, 영광 받으시고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요 말씀을 주신 분이에요. 자, 말씀으로 지금 인간을 뭔가 공유하면서, 통하면서, 교제하시면서 이런 관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과 말씀으로 관계하세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알수 있는 요그 특징, 특성, 속성, 또는 이런 게세 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 그러면 지금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 이걸 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의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일단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 우리가 영적 존재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은 영적 존재시고, 또 천사도 영적 존재고, 또 타락한 사단도 영적 존재고, 인간도 영적 존재죠. 근데 이거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에 관한 그 영적 존재의 특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형상.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수 없어요. 자, 하나님하고 반드시 함께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살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볼때 지금 그 최초의 아담이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죠. 최초 인간의 말씀에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즉 아담과의 관계는 선악과를 먹는다, 안 먹는다, 먹지 않는다는 그 순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되죠. 자,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인도받았죠. 다스리고 지켜라 라는 응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뭐냐면 에덴 동산의 속에서 뭐냐면 자기도 선악과를 먹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응답받는 삶을 살게 돼 있죠. 그게 이제 그 하나님 형상이죠. 자, 근데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여인의 후손이 오면 이제 뱀의 머리 상할 거다, 이 말씀으로.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이게 이제 말씀이 변질되고 무감각되고 무지하게 되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 창세기 3장 15절, 요거에 대해서 굳건히 잡고, 또이 예수님이 그 실제적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죠? 이제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리고 뭐냐면, 지금 인도는 뭐냐면 신앙생활 통해서 인도를 받아요. 신앙생활. 근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된다. 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금 그 뭐냐 구원받은 자들을 인도해 나가세요. 자, 그러면서 교회는 요게 그 전도의 시스템이죠. 말하자면 이 천국 이 그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기 위한 그 교회의 역할이죠. 교회는 전도의 역할이죠. 전도와 선교. 그리고 응답이 당연히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지금 또 주고 계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과 관계하시고 또 예배와 신앙생활 통해서 영광 받으면서 예배 받으시고 늘 그 하나님은 저기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지금 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왕적 권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흑암을 꺾는 그 전도자의 삶.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왕적 권세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지금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주 동안에 요것만 싹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를 하자 보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예배 받으시는 분이고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말씀과 인간의 관계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인간을 지금 그런 세 가지 말하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한테 그 기능을 줬다는 거예요. 선지자적 기능, 제사장적 기능, 왕적 기능.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말귀를 알아듣는 그런 지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과 그 감정 있죠. 왜 그 감사, 찬양, 경배. 이것이 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대임하는 지금 그 왕권에 대한 그 힘을 지금 갖고 살도록 지금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적 기능. 요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형상을 지금 타락시켰죠. 타락. 지금 이건 뭐냐면 말하자면 이 세상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문제가 뭐냐?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와 인간이 생각하는 문제가 다르죠. 우리가 사람들이 주로 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상담은 실질적으로 겉으로 이제 보이는 문제 가지고 우리는 문제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거 창세기 3장.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찾아온다. 그래서 근본적 문제, 근원적 문제라 그러죠. 근본 문제.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그것이 이제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뭐로 사냐? 지금 죄, 육으로 살게 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사단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자녀로 살게. 즉 말하자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파괴시킨 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선지자 기능을 없애고 죄, 육으로 사니까 신앙생활, 예배 이런 것이 없어지죠. 그런 것이 없는 그 육적인 삶을 살죠. 사단은 이제 정복자, 하나님의 일을 대임하는 게 아니라 정복자가 아니라 노예로 살게. 마귀 자녀의 노예로 살게, 실패하게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사단이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이 타락한 걸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그 18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가 되도록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이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해요. 근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를 해방했다 그러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는데 요한이 있어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러시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 왕적으로 마귀를 없애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고 또 우리의 길이 되신 선지자가 되세요.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기능.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것은 지금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우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답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 사단이요. 그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마음을 혼미케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요. 즉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회복되는데 요 사단이 지금 그거를 그리스도를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세상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고 찌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지금 정복자로 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 사단은 지금 계속 뭐하냐? 문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딴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남편이 속세계는 게 문제고 자녀가 속세이고 질병의 문제,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 영적 기능이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살고 사단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기억상실증, 하나님을 아는 길을 잃어버린 기억상실증, 이런 속에 지금 세상이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거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제자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뭐냐? 영적 존재. 자, 영적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인도 속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응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냐? 말씀으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그리고 어떻게 인도받냐? 신앙생활 통해서. 근데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명, 방향이 있는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우리가 대임, 분명히 하나님 불러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 대임하는 속에서 살아야 우리가 왕적 권세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요. 회복한 인간이에요. 회복한 인간. 자, 그러면 베드로 후서 2장 그 9절에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선전하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회복한 인간은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 왕적 존재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형상, 이 말하고요, 왕같은 존재로서의 하나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인간의 가치는요, 문제에 묶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 없거든요.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게 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많죠? 그러면 답은 있어도 괜찮다가 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받아대고 노예되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왕적 존재예요. 자, 그러니까 이 왕적 존재를 통해서 이제 뭐 하나님을 이를 이제 대임하는 존재죠. 두 번째,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지만 이제 직접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참된 제사장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안수받고 저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손을 잡고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냥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근데 더구나 이제 죽어가는 부신자, 이 제사장, 영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자예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빛,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에 이 빛을 선전하는 자. 선전하는, 선지자예요. 자, 이 선지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 가지 다 합쳐서 우리는 뭐냐면 지도자, 리더자. 한마디로 말하면 정복자예요. 이런 존재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간단하게 메시지는 끝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추가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지금 말하자면 요한복음 그 10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를 정말 그렇지 너희를 신이라 했고 성경은 피하지도 못한 성경에서 너희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다. 신의 근데 베드로 저기 후서 그 1장 4절에 보면요. 신의 성품에 참여된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조금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 요 글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 형상을 계속 묵상하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이 되세요. 말하자면 죽음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인간도 죽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예요. 자, 또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존재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존재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예요. 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죠? 우리도 불가능이 없어요. 땅 끝까지 그랬어요. 우리는 한계 없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땅 끝까지 가는 한계 없는 응답 속에 사는 존재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모든 문제 정복자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고도 자꾸 문제에 매달리고 또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 그러면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모든 문제 끝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살리는 사람이지 빠지는 사람이 아니죠.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시켜 줘야 돼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장 좋은 표현이죠. 난 당신 없으면 죽습니다 뭐 가장 좋은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깊이 있는 그 표현이 뭐냐면 나는 저기 그 너를 내 형상대로 줬다 곧 나 자신과 같은 존재로 줬다. 나는 그거를요 그 아담이 하와 보고 그 뭐라 하죠 자기 마누라한테 부인한테 뭐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표현하죠. 난 하나님 형상이 그런 의미라고 봐요. 하나님이 곧 내 존재 같은 내 살과 뼈 같은 그런 존재다. 너희를 그만큼 귀하고 높고 깊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싹 다 바꿔버려야 돼. 하나님 형상이란 답 하나로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든 상담하면요 당신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설명을 무궁무진하게 계속 뿌리내리고 진짜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될 만큼 답을 줄 수 있는 거는 나는 이거 하나님 형상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란 단어도 곧 하나님 형상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이 모든 문제 정복자 뭐죠? 질병, 가난, 환경, 상처 그 모든 걸 다 정복할 수 있는 지배하는 그런 그 정복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함. 오늘도 잠깐 어떤 그 장로님이 이제 그 뭐랄까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평안해야 되거든요. 이제 어떤 그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하고. 근데 두 분 장로님이 자기가 맞다라면 평안해야 되는데 눌려 있어요. 그 무슨 뭐냐면 오늘 강단 메시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저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다 말씀을 자기 수준대로 듣는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도 당신 생각으로 지금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당신 장로님이 정말 맞다면요 평안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장로님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함이라는 건 평안 행복 다 양보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비는 거죠. 잘못했다 용서도 비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가치와 깊이와 넓이는요 나는 그래요. 누구든지 와서 나보고 너 뭐 이래 지졌어. 나는 사과할 거야 무조건. 복음 때문에 무조건 잘못했다 하면 돼요. 그거 뭐 나는 잘났다고 했다 버티는 필요도 없어요. 그건. 정말 참 행복이에요. 완전함. 안식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은 정치, 경제, 문화
이거 정복하는 정복자예요. 성경에는요, 우리를 복음을 받은 자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만한 힘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충분한 그 답이기 때문에 복잡하면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형상은 뭐냐?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인도받고 응답받는 존재다. 그럼 어떻게 함께하냐?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신앙생활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응답을 받는 존재. 이렇게 한 주간 이것만 가지고 외우세요. 이것만 외우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와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쉽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이제 확립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의 의미를 보세요. 생명이에요. 영원히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사는 존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예요. 불가능이 절대 없어요. 자, 그리고 모든 문제 정복자고 완전한 존재고 또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지도자, 리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가지고 문제는 우리가 정복하는 존재지 그 문제에 빠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제 그렇게만 외워도 하나님 형상에 대한 그 중요한 키는 다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그 한 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인지 확인하고 알 수 있느냐, 그거를 또 간단하게 그것만 좀 집중적으로 좀 짧은 시간에 할게요. 자, 마치겠습니다.